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알팡카바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 팀워크 하고 싶어 한다고? 아, 풍소님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이제 리액션은 끄고 해주시죠. 조교님들 반갑습니다. 저 스펙업 실시간으로 할게요. 저 라면 먹고 자서 눈 부었어요. 부은 거였어? 부은 거야. 원래 졸라 말랐어. 잘티님 필요 받아보세요. 네, 이거 옮겨주세요. 그럼 이거는 400억에 팔면 되겠다. 제 소리야. 야, 루컴마이 반갑습니다. 아, 근데 XDB 진짜 23성보다 가성비긴 하다. 저 날먹 스펙업이지. 날먹이 맞나 근데? 가자! 3, 2, 1. 오! 와, 나 뒤져 먹는다. 아, 모르겠다, 씨! 모르겠다! 아, 이거 매벤에 박제합니다. 자,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리레이 같은 것도 하나 있지 않았나? 리레이가 어딨어, 거기에, 씨. 자, 헌티드 맨션 2회차 갑니다. 야, 씨, 오늘도 떨리는구만. 그니까 어떤 게임이냐면 방금 9층이 일단 이상현상이 없는 원본이에요. 그니까 이제 9층이랑 뭐가 다르냐 이걸 찾는 건데, 일단은 이상현상이 없습니다. 이게 이상현상이 없으면 오른쪽 방 오른쪽 아래로 계단을 내려가는 거고요, 이상현상이 있으면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층까지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자, 7층 그대로고요. 뭐 이상현상은 없어요.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러면 6층이에요 오늘따라 이상현상 업계 좀 많이 뜨네요. 1회차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상현상 딱 보면 알거든요. 어? 이상현상! 원래 여기에 갇혀있는 책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봤던 패턴이에요. 자,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뭐 오늘 이상현상 별로 안 나오고 끝나는 것 같은데요? 어? 뭐야? 얘 왜 여기서 멈춰? 자, 여러분 4층. 야! 책이 하나만 날아다녀! 아, 아니구나. 그게... 자, 2회차는 깔끔하게 이상현상 새로운 거 패턴 하나 보고 끝나는 것 같네요. 자, 오른쪽 나가면 탈출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러면은 2일차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11월 2일이에요. 자, 랜덤 해방테리 큐브를 좀 진행을 할까 좀 생각 중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뽑냐, 11월 해방자 분들 손 드시면 되고요. 뭐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자, 손들어 주세요. 3, 2, 1. 입만 열면 거지님. 자, 아프리카 쪽지로 아이디 비번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네, 너무 나가세요. 블랙입니다. 이런 걸로 장난이면 장난치면 블랙이요. 다시 갈게요. 손 갈게요. 대머리 박용웅님. 너 나가세요. 자, 다시 손들어 주세요. 자, 우리 섭송님 보내주세요. 너 나가세요. 그냥 이거 랜덤 해방들이 큐브 안 할게요. 그냥 아이템 쇼핑이나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지금 물량이 여러분 진짜 씨, 와, 제가 거의 아예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아니 일단 매수가 1000억이 있으니까 좀 스펙업을 뭘 하면 좋을지 지금 현명하게 일단은 하나를 뽑을 수 있는데, 한 개만 장갑 돌려볼까? 아, 근데 멸망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크크 플러스 골뱅이 하나 딱 보면 스타로 할 거야. 가자. 뭐야, 유닛 한 방에 되네. 오늘 느낌이 좋은데. 도전 미션 매소 다 빨리고 쩔어를 치고 무과금 클래스 외치기. 자, 지어줄게요. 아니, 그냥 딱 맛만 보는 거야. 맛만. 아저씨, 여기 시식 코너라고. 뷔페처럼 드시면 어떻게 해요? 맞춰라. 제 크크크 줄 때 됐는데 진짜. 크 올. 자, 퍼센트 확인해 봅니다. 자복컷 두 줄이 나와야 긴장 타는데 이씨 두 줄을 안 주네. 드디어 처음 왔다니. 제발 한번 봐 진짜 씨. 어차피 크크크 나와서 끼게 될 운명인데 최종에 그냥 마인드가 존나 잘못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봅니다. 잡업으로 초기하고 플러스 3번 보겠습니다. 오! 한 번 더 본다고? 오씨 뭐야! 뭐야! 야, 진짜 왔다! 야, 플러스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첫 번째 줄! 자, 크댐 확정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30인가? 아 뭐야? 시바스. 다시 처음 사겠습니다. 야 진짜 왔다. 드디어 크크크. 그대. 와 뭐야 씨. 괜찮아 괜찮아 힘퍼 나오자. 플러스 7번이면 일단 힘퍼 노릴 수 있다 본다. 아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아 정갑을 돌리면 안됐다 그냥. 씨바 또 자 오늘 일단 언더하트 먹고 날린 돈 한방에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다음주에 로또나 당첨돼야지. 어우 축하드립니다. 헬스컷 리밋 레오가 돌리면서 매서풀 눌러주고요. 왜 MP가 부족하나? 장갑 바꿨나요? 반짝 뜨면은 200개 미션. 반짝 제발요. 반짝 엄마님 위대한 하나당 100개인가요? 2개까지 다 할게요. DLACKMAMBA 밑줄님 아이고 1200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영상 마무리는 헌티드 맨션으로 좀 갈게요. 자 헌티드 맨션 3일차예요 자 3일차고 자 보시면은 이상현상을 아직 지금 3일차인데 20개밖에 못 봤어요. 실력이 좋아서 너무 빨리 깨서 그런 게 아닌가. 저 오늘 좀 이상현상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자 8층 왔습니다. 8층 일단은 가면신사가 딴짓 하나 일단 체크할게요. 뭐야? 저 이상현상 있었죠? 이상현상 물건들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제가 1일차 때 봤던 거라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건이 뒤집어져 있죠? 이거 1일차 때 체크한 거예요. 뭐예요? 자 이번에는 이상현상이 없는 거 같네요. 그죠? 행동 지켜볼게요. 설마 초기 와요? 와씨 왜 이게 초기 와? 왼쪽 확인 안 하나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바로 8층 가겠습니다. 자 8층 8! 아 7층 맞네. 자 이번에 느낌이 좀 기운상 이상현상 있습니다. 6층 맞죠? 이거 뭐야? 이거 왜 빛나? 바로 체크를 했죠? 발자국 소리 왜 두 번 나? 와 이제 소리로도 뭐야? 위치 뭐야? 바뀌었죠? 이상현상? 이것도 처음 보는 이상현상이에요? 어 뭐야? 내려갔는데 갑자기 숨가리는 듯이요? 오케이. 오 내 얼굴 뭐야? 내 얼굴 뭐야? 없어요 완벽해요. 탈출 가겠습니다. 탈출. 자 여러분 3일차 헌티드 맨션을 깬 거고요. 나중에 4일차 보여드리고. 자 3일차는 무도회 가면 선택권이네요. 오 요게 좀 피노키오코 같고 괜찮은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크크크 도전도 하고 헌티드 맨션도 보여드리고 알판카도 하고 좀 여러가지 했는데 오늘 좀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를 보내야 합니다. 안녕.